그걸 느끼게 해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패드를 고를 때 이 재질까지 체크하게 만들어준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있죠? 근데 걔가 괜찮다는 거예요. 휘뚜루마뚜루템이에요. 나 진짜 긴 시간 안 바른다? 조합에 좀 미친 사람들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피부가 뒤집힐 것 같다 또는 복구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도 정말 자주 언급했던 제품인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피부가 완전 확확 바뀌고 뒤집어지시는 분들 또는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정말 패드 쳐돌이잖아요. 제가 피부가 뒤집힐 것 같을 때 또는 완전 여드름성 뾰루지처럼 화농성 뾰루지가 딱 났을 때 사용하는 패드 제품이 있어요. 아누아 어성초 77 클리어 패드입니다. 요거는 70ml가 들어있는 토너 패드예요. 이거 제 영상에서 진짜 자주 보셨죠? 제가 일단은 보이는 것만 대충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만큼이나 언급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되고서 정말 유레카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패드 재질이 저는 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토너 패드 나왔을 때 앞에 엠보싱, 뒤에 판판한 면 해가지고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에센스 성분이 다르니까 아, 나는 에센스 성분만 보고 고르면 되는구나, 내 피부에 맞는 거 골라 잡아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패드를 만나고 아, 에센스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패드 재질을 진짜 잘 봐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패드를 고를 때 이 재질까지 체크하게 만들어준 그런 제품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 더 늘려놨어요 얘가. 진짜 처음에 토너 패드가 막 나왔을 때는요, 진짜 다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었어요. 앞에 엠보싱이랑 뒤에 판판한 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에센스만 보고 골랐었는데 노노노노노노, 진짜 녹. 이 안에 재질이 어떤 재질인가도 보셔야 되더라고요. 진짜 에센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내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을, 필요한 성분을 딱 골라서 사용을 해줘야 되지만, 그게 잘 맞아도 이 재질이 맞지 않으면 피부가 아플 수도 있고 그 재질 때문에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극을 주지 않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자극이 없어서 부드러운 제품들은 이 패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일리 각질 케어라던가 뭐 피지 케어, 블랙헤드 케어 이런 게 어려운 제품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이 재질을, 이 패드 재질을 너무 적당히 딱 그 중간을 딱 잘 잡아내가지고 각질 케어, 피지 케어, 뭐 블랙헤드 케어 전부 다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면서 자극을 덜하게 해주는, 호호, 그렇게 다 케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원터치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게 거의 다 썼어요 여러분. 보일란가? 다 썼어요.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보여드리면 에센스에 완전 듬뿍 적셔져 있는 팩이고요. 이렇게 똑똑 떨어지죠. 이렇게 에센스에 푹 담궈져 있는 팩은 활용하기 좋은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휘뚜루마뚜루템이에요. 왜냐면 얼굴을 닦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엠보싱 면이 들어있고요. 또는 이렇게 에센스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올려놓는 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패드팩용 패드를 따로, 닦는용 패드 따로 이렇게 구비하기가 조금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아니면 두 가지 다 뜯어서 사용하기가 좀 너무 위생적으로도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여져 있는 친구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푹푹 절여져 있는 패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또 이 제품은 트러블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로도 트러블 완화 효과가 있고요,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있죠? 특히 청소년분들이요.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담당자님이랑 전화로 미팅을 할 때 들어보니까 청소년분들이 진짜 많이 쓰신대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막 좁쌀도 많이 올라오고 뾰루지도 많이 올라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막 완전 여드름성 피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조그마한 뾰루지
메시지들이 올라올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땐 정말 최대한 관리를 열심히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올라올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정해서 빠르게 들어가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분들이 진짜 많이 사용한대요. 그리고 제가 이 아누아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 동생이 화농성 여드름 피부거든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근데 제 동생이 아누아 토너를 쓰더니 이거 너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동생이 피부가 진짜 예민해요. 진짜 제품을 많이 가려요. 근데 걔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써볼까? 그럼 어떡해. 이거 저도 써봐야죠. 그 토너가 이거거든요? 저도 몇 개를 공병으로 만든 제품인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봤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아 요거는 토너팩 용이다, 이건 스킨팩 용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서 바로 화장솜에 올려서 했거든요? 근데 진정 무엇?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건 진짜 토너팩으로 써야 되는 제품인 거예요. 흡토 하지 마. 아 제발. 이거 진짜 토너팩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아니 시간 없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올려놓고 머리 말리면 되잖아요. 머리 말리는 시간에 피부 놀고 있잖아. 그때 올려놓으면 돼요. 나 진짜 긴 시간 안 바란다? 머리 말리는 시간만 바랄게. 그 시간에만 올려줘요. 그리고 제발 이 솜을 써줘. 제가 다른 토너들 소개할 때도 이 솜은 빠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아누아 솜인데 진짜 저도 스킨팩 솜 유명하다는 거 그거 일본 머시깽이도 써보고 올리브영에 파는 제품들도 써보고 막 다이소에서 팔던 것도 써보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거만한 게 없어. 아니 진짜 갑자기 패드 얘기하다가 여기를 넘어와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서 이거 진짜 제가 찐으로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진짜 제발 진짜 스킨팩 솜으로 진짜 돌았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솜을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조합이 미친다니까요? 이 토너는 무조건 이 솜이랑 세뚜세뚜 해야 돼요. 세뚜세뚜. 필수야, 진짜. 저는 이 솜 안 쓸 거면 진짜 다 비추예요. 토너팩 다 비추야. 토너팩 할 때는 진짜 이 솜이면 뭐든 진짜 똥 토너도 금 토너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아무튼 저는 이 토너는 진짜 토너팩 완전 추천하고요. 특히 이 솜이랑 같이. 이 성분은 패드랑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패드를 부담 없이 사용하기가 좋았던 거였어요. 근데 성분을 떠나서 에센스를 떠나서 이 재질 무엇? 이게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토너 패드를 잘 보면요 두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품들은 올려놓는 팩으로도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무조건 닦는 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 생각에는 딱 가성비를 잘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중간을 잘 잡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자극이 아예 없진 않겠죠. 물론 닦아내는데 자극이 제로는 아니겠지. 근데 자극이 거의 없이 부드러우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느낌? 두께감도 딱 중간. 패드팩용처럼 막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토너 패드처럼 두껍지도 않고 딱 그 중간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누아가 좀 조합에 좀 미친 사람들 같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패드 재질과 이 에센스의 조합이 미쳤거든요. 진짜 제품은 솔직히 2주 이상, 한 달 이상은 써봐야 아 그래 나한테 좀 맞는구나, 아 이게 좀 좋구나,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순간은 첫인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닿는 순간 알아. 이 재질은 닿는 순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닿는 순간 알았지. 첫인상은 3초래잖아요. 3초 안에 느꼈지. 와 여긴 조합 미쳤다. 재질 미쳤다. 네, 아누아는 조합 천재다. 그래서 저는 뒤집어지기 전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화농성 여드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마침 지금 여기에 화농성 뾰루지가 딱 났거든요. 그래서 얘네로 딱 이 조합으로 진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전 영상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 패치를 붙였어요. 근데 그새 지금 다 들어가서 패치도 안 붙이고 그냥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알게 되고 난 지 한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먼저 입점을 한 거예요, 이 토너가. 근데 이번에 이 패드가 입점을 했대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는 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올리브영 자주 가잖아요. 올리브영 길에서 보이면 지나칠 수 없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진짜 딱 한 번만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진짜 더는 말하지 않을게. 이 재질은 테스트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안에 성분이야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재질은 테스트하면 느낄 수 있잖아요. 진짜 한 번만 테스트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새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올리브영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이 패드가 28,000원짜리거든요? 근데 21,200원 거의 7,000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요. 요렇게 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본품 하나에 이거 하나 더 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위에 지퍼팩으로 되어 있고 안에 10장 들어있대요. 여행용이나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지퍼팩에 10장을 넣어준 건데 이거 한 통에 몇 개 들었는지 아세요? 70개 들었어요. 근데 10장을 준대.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10장을 준대요. 5장도 아니고 10장을 준대요. 10장을. 왜 그러는 거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딱 3일 동안만 여기서 한 2,000원 정도 더 할인을 한대요. 19,080원. 이거 28,000원짜리라니까요? 근데 10장을 더 준대. 근데 이거 빼더라도요. 28,000원짜리를 19,080원에 주면은 네? 9,000원을 할인해 주는 건데? 잠깐만 저도 내일 사야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올영에서 사세요. 올영에서 사면은 솔직히 뭐 VIP시거나 뭐 다른 것까지 막 이렇게 사면은 막 쿠폰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자사몰보다 올리브영이 지금 더 싸대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만 준대요 이거 10장. 진짜 올리브영에서 무조건 사야지. 올영 좋잖아요. 어차피 구경하면서 딴 것도 사고 막 할인해준다고 그 얼마 이상 사면 막 할인해주는 쿠폰도 있으면은 막 그것도 쓰고 막 하면 너무 좋잖아. 근데 이거 안 사면 손해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사지 말고 무조건 사지 마. 무조건 사지 말고 일단 테스트를 해봐요. 그럼 어차피 사게 될 거거든? 근데 그럼 어차피 아 손이 갈 거거든.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이거든요. 어차피 손이 가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자기 스타일 아닐 수 있으니까 테스트 완전 강추. 저는 올영에 입점할수록 좋은 게 진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아. 지나가다가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되잖아요. 이런 조합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10장? 특히 여름인데? 10장? 여행용? 주는 거? 너무 좋잖아? 이런 기획 세트 조합도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지금 올리브영 들어가서 봤는데 이거 추천한 토너 있죠? 저는 지금 이거 250ml짜리 쓰고 있는데요. 본품 350ml,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보다 100ml가 더 많아. 그거에 플러스 40ml에 플러스 화장솜? 이거? 이거까지 다 준대요. 그래서 3만 500원짜리를 21,500원. 아니 조합을 너무 잘하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이렇게 주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돼. 이것만 그냥 준다고 해도 아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되는데 얼마를 할인해 주는 거야? 얘도 9,000원 할인해 주네. 근데 요거 미니어처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그냥 다 여행용인가요? 휴대용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네? 심지어 브랜드에서는 저한테 이 세일 정보는 주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봤는데 이거를 주면은 이거 담당자님 이거 알려주셨어야죠. 제가 이거 못 찾아가지고 공유 못했으면 이거 어쩔 뻔? 이거 화장솜이랑 진짜 같이 써야 된단 말이야. 진짜 무조건 이것만 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같이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써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이제 맨날 이렇게 같이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와 뭐야. 제 생각에는 아누아가 이번에 올영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세일하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각자의 조합을 너무너무 잘하는 브랜드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조합도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세일할 때 만나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세일할 때 사야지. 우리 통장은 소중하잖아요. 내 통장도 소중하고 여러분들 통장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의 통장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통장이 텅장되면 안 되잖아. 요거 할인한 거 모으면은 하나 또 사겠다. 우리 모두의 통장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통장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잘 뒤집어지는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과 그리고 할인 정보까지 꾹꾹 눌러 담아봤습니다. 제 동생도 잘 맞고 저도 잘 맞았던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